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을입니다. 김상동 교수님도 672페이지, 로마자 2번, 교서범의 성립 요건을 볼 텐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야을 TV를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교서범의 성립 요건. 교사자의 불법이 피교사자의 불법에 종속될 수 있는 근거는 그 종속되는 부분이 교사자가 실현하지 않은 불법 측면이지만 교사자의 교사행위 탓으로 교사자의 불법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공범 도덕성을 인정함에 따라 피교사자가 만들어내는 불법 측면은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연관된 독자적인 불법 내용과 함께 교사범의 불법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범의 책임은 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피교사자의 책임과 별개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행위가 교사범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의 구성 요건과 총칙상의 교사에 관한 규정이 결합되어 수정된 교사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31조 1항에 의하면 교사범의 구성 요건은 교사 행위와 피교사자의 구성 요건적 실행행위라는 두 개의 근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번에 교사자의 교사 행위, 양가로 1번에 교사 행위, 교사 행위란 애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명령, 종용, 부탁, 유혹, 애원, 강요, 대가의 제공 등 어떤 행위 등 피교사자에게 범행 결의를 갖게 하는 교사 행위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위를 결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자의 행위를 교사 행위라고 할수 없고, 단순히 범죄에 이발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경우, 혹은 범죄 행위에 충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범행의 결의를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673페이지. 그러나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죄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 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형을 결의하게 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도 그 습벽과 함께 교사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교사 행위를 인정한 판례사항.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때려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한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교사가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백성을 도굴하여 상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도벌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살인법상 살인별도에 대한 교사가 되며, 동그라미 3번 상습 절도자인 갑을 병으로부터 도포는 데서 취득해오던 자가 갑과 을에게 일제 드라이버 한 개를 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 없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 하고 말한 경우에 도둑의 교사가 인정되며, 동그라미 4번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서 치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환과 같은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가 인정된다. 교사행위를 부정한 사례. 동그라미 1번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는 등의 행위만 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연수 환자에게 밥값을 구해오라고 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자녀들로 하여금 조 중년의 간부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에게 단순히 신년 인사와 안부 편지하게 한것 등에 대해서는 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가로 2번에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교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케 하면 교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시적, 직접적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사자가 이 이상의 공동교사도 가능하다.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 교사범이 혼합할 수 있지만, 피교사자가 자신이 하는 674페이지 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도록 기망한 경우에는 간접 정범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행위가 형법 제1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강요된 행위인 경우에는 피교사자의 책임이 저격되고, 그러한 강요된 상황은 강요자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간접교사와 연쇄교사. 간접교사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교사하는
교사가 범죄를 실행할 것을 교사한 경우로서 교사의 교사라고 한다. 대부분도 가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고 함을 알면서도 가비의 부탁을 받고 가비의 요청을 의뢰기 전달하여 언로하여금 범위를 이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한다. 고하면서 간접교사를 인정한다. 이에 반해서 연쇄교사란 피교사자가 직접 실행인의 교사를 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실행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제3자를 교사하여 실행인으로 나아가게 한 경우에는 이에 반해서는 우술한다. 방가로 1번의 부작위에 의한 교사. 타당 1번의 부정설. 부작위에 의해서는 주된 행위자의 결의를 방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주된 행위자의 결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인자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긍정설. 선의 행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 결의를 하게 한 사람은 실행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동그라미 3번 상하건대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진 자의 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범행 거리를 하였다면 그것이 이미 자기에 의한 교사 행위가 된다. 또한 고의 없는 선의 행위에 의해 타인이 범행 거리를 가지게 된 경우 그것을 알면서 사후에 고의를 가지고 결과 방지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타인의 범행 거리 자체가 교사 범행에 의해 유발된 것은 아니므로 후행 부작위를 교사 행위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이미 범행 거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범행 거리를 유발케 하는 행위, 즉 교사 행위가 개념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위는 타인의 범행 결의에 675페이지 인과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위를 통해서는 범행 결의를 이야기하게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 및 교사 범에 대한 부작위.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 및 교사 범에 대한 부작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 아들이 타인에게 절도를 교사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도 그대로 방지하여 그 타인 절도를 한 경우 그 아버지는 절도 교사범에 대한 부작위 범이 된다. 이러한 경우가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의 공급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이라는 용어도 부작위에 의한 교사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교사 행위가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는 예컨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지 말도록 아버지가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방가로 이번에 이미 범행 결의가 있는 자에 대한 교사, 이미 확고하게 결심한 자의 마음을 변경시켜 다른 범죄를 하도록 결의케 하는 것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된다. 예컨대 기본 범죄 대신에 가중이용으로 된 범죄를 범하게 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범죄로 나아가도록 한 경우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가중범죄에 대한 교사를 인정하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 피교사자가 이미 결의하고 있는 것을 공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사를 인정하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단순히 핸드백 소매치기를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탈취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경우 제1설에 의하면 강도의 교사가 되고 제2설에 의하면 폭행의 교사가 된다. 생각한데 가중범죄가 독자적인 범죄인한 전체로서의 가중범죄에 대한 교사를 인정하는 제1설이 부당하다. 이와 반대로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보다 경미한 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사권의 성립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방조범의 성립만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범의 성립 요건에서 1번 교사자의 교사행위를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